네, 여러분. 이제 저는 도자기를 만들러 왔고요. 평소에도 약간 이런 거 뭔가 이렇게 만지는 거 도자기 만드는 거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하게 돼가지고 되게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사실. Let's go. And love. 오늘 놀라로 만들고 싶은 거 있으세요? 만들고 싶어요. 네. 그 머그컵. 네. 머그컵 만드실 수 있어요. 네. 그 손으로 하는 건 약간 그런 거 됩니다. 약간 꽂은 연필 같은 거. 네. 펜넌. 네. 이런 느낌. 네네네. 네. 오, 이거. 그러면 여기 위에 성함 써주시고, 네. 아래쪽에는 오늘 만들고 싶으신 거, 네. 각각 하나씩 스케치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너무 잘 그리실 필요 없어요. 네. 네, 오늘 만들 거는 이게 컵이고 이게 필통? 연필 꽂이? 뭐 뭔가를 넣는 필통, 컴퓨터 옆에나 책상 옆에 놔둘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물레로 가서 네. 만들어보실까요? 와, 색 던지고 물 이렇게 묻히실 때 물에 이렇게 툭 너무 담가주지 않게 묻은 거예요. 일단은 양손 다 물 가득 묻혀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흙을 살짝 안아볼게요. 돌리지 않고? 네, 돌리지 않고 그냥 안아볼게요. 그 다음에 물레를 밟아볼게요. 오, 네, 오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물레랑 손 속도를 좀 맞춰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네. 손 날만 닿아있게 해보실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맨 위에 흙 중심 보이시죠? 네. 거기까지 두 날이 같이 쭉 올라와 볼게요. 그래서 이때는 손이 흙의 모든 면이 손을 스치고 지나갈 수 있게 물레를 기다려주면서 흙 중심까지 쭉 올라와서 두 날이 만나야 돼요. 원래 쪼가지? 네, 맞아요. 아, 그래? 네. 엄청 잘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이렇게 쉽게 잘 안 높아지거든요. 아, 그래요? 엄청 잘하시는데. 잠깐만 제가 중간 체크하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앉아보실게요. 네. 이렇게 하고 그거 하겠습니다. 네. 아, 손으로. 이 정도 물이 안 흐르겠죠? 그 정도면 괜찮아요. 물레에서 끊어서 다리로 가져와 드릴게요. 어떻게 끊으시냐면 손을 이렇게 거시고 쭉 당기시면 돼요.
있고. 오. 야, 와, 신기해. 오. 와, 진짜 신기해. 오, 되게 수평으로 잘 끊으셨어요. 꾹 눌러서 붙여주세요.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고요. 첫 번째 거는 약간 원래 컵을 만들려 했는데 살짝 주전자처럼 되죠. 이렇게 제 이름 이니셜도 있고요. JW. 이렇게 물이 잘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또 했습니다. 디테일. 이제 연필꽂이 비슷한 거 만들어 볼 건데 하나는 일단 완성을 했습니다. 도자기 만들기가 끝이 났고요. 오늘 진짜 재밌게 했던 것 같고 지금 시간이 7시 32분인데 아직 저녁을 못 먹었거든요. 드라이브스루 하러 갑니다. 오랜만에 드라이브 하니까 좋네요. 노래 들으면서 저의 저녁이 도착했고요. 이 아이스크림이랑 소시지 그거랑 그리고 맥너겟 이렇게 세 개를 시켰습니다. 야무지게 시켰죠. 지금 이거 먹으면서 그러면은 저는 동작대교로 갑니다. 제가 가서 산책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산책 하면서 걸으면서 약간 야경도 구경하고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여기는 동작대교이고요. 동작대교로 이제 산책하러 왔습니다. 아까 맥드라이브 드라이브 스루를 먹은 다음에 너무 졸려가지고 카메라를 끄고 자버렸어요. 동작대교로 걸으려 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해갖고 차로 와서 이제 차에서 야경을 보려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동작대교에 거의 진입을 했고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네. 야경도 이렇게 구경하고 하니까 되게 힐링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약간 노래 틀어놓고 오랜만에 드라이브 하니까 되게 힐링되는 느낌. 일단 활동기 때는 막 이렇게 산책할 시간이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공백기 때 하루 정도 나와서 있으니까 좋은 것 같네요. 지금 듣고 있는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제로 클락 추천합니다. 노래 되게 좋거든요. 많이 뭔가 산책할 건가 그러실 때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날씨가 풀리면은 그때는 진짜 한번 또 이렇게 다리 한강에서 저번에 걸었으니까 약간 다리에서 걷는 약간 산책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엔로드. 네.
맞습니다. 여기 정원님 찾아 있고요.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꺼내다 깨지 마세요.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많이 작아진다 생각보다. 원래 이거 훨씬 크잖아. 오오오 대박. 우와 JW 정원 그럴듯해요. 와 이게 내가 만든 걸 말이 안 되네. 우와 오 신기해. 진짜 컵 같아요. 진짜 컵이긴 하지만 이게 훨씬 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오호 신기하네요. 이스마일, 이스마일은 찍어놨는데 여기 금이 가가지고 거기 직원분께서 다시 메꾼 다음에 다시 찍어주셨다고 합니다. 두 개 만족스럽네요. 나중에 또 만들어 가보고 싶네요.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고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보다기 이건 다시 안 할 거고요. 물레만 다시 할 것 같아요. 아무튼 굉장히 유익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박싱까지 해봤는데 나중에 엔진분들도 시간이 남으면 꼭 도자기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재밌으니까. 지금까지 정원의 브이로그